나는 세상의 호기심을 디자인으로 푸는 디자이너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극이라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연극을 좋아하게 되니까 공연 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패션 쪽에 이제 명품 쪽에 오래 있었죠. 다 그런 스토리들이 모여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누구보다 스토리를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양 민속박물관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것들을 다 모아둔 박물관이었는데 남사당패 하나인 그 꽃두를 전시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옷들도 너무 재밌고 아주 미니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형들한테 입혔는데 저렇게 디자인을 잘했을까 옛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온양 민속 박물관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가야금하고 인도의 악기하고 다 라이브로 해서 또 춤꾼들도 뭐 현대명 하시는 분, 한국명 하시는 분, 발레 하시는 분 해서 콜라보로 저의 패션쇼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의 패션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사당패의 그 노마드한 자유로운 유랑의 정신, 저희 차이킴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유랑을 한다는 건 소유라기보다는 여러 그 장소를 다니면서 새로운 개성을 만나서 뭔가 시너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킴 한복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패션 한복에 되게 적합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이 한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입는 옷, 우리의 개성이 그들과 다른 어떤 무언가가 거기에 덧붙여졌을 때 그게 저는 한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속적인 옷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이게 의상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 옷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슬픔도 있고, 격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일상에서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패션에, 내 한복에 녹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제 옷은 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그러면 좋아해야 되죠.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데이빗 보위의 어떤 뮤직비디오하고 스토리의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어쩜 저 시대에 저런 패션을 하고 저런 아이덴티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탐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매력 때문에 탐구를 하다 보면 데이빗 보위를 오마주로 해서 새로운 한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데이빗 보위의 내가 매료가 됐다면 내일은 마이클 잭슨으로 할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인물들을 쫓아가 보는 거죠. 공연 의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연 의상을 할때그 스토리를 제가 봤잖아요. 그 스토리도 하나의 저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어떤 다른 세계를 궁금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공연 의상을 할때 그런 여행을 떠난다는 기분인 거예요. 나랑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때 감동도 얻고 새로운 여행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사실 맞춤 한복을 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스페셜하게 입는가를 이제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옷을 하나씩 만들고요. 레디투웨어는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컨셉을 기성복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다양한 어떤 저한테는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공연 의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경험했을 때 삶이 더 재밌어지고 옷하는 것도 저는 풍성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디자인도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책상에 몇백 원 안 되는 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꽂을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 어린 친구가. 그런 마음들이 저는 디자인의 첫 단추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뜨겁고 예쁜 마음, 선한 마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